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인 중국. 예,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시진핑의 종신 집권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하고 앞으로의 중국이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거고, 한반도를. 북한, 남한을 다 먹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속국처럼 완전히 영향력 하에 두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고, 어제 내보낸 방송과 마찬가지로 개명대학에서 이 초한전, 중국의 무자비한 그런 한반도 접수작전, 이 부분을 경고하고 2023년도 총선에 소위 3천만 이상 정도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작을 주도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개명대학교의 이지용 여러분들 교수님의 주장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중국은 우리가 예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이 2004년도에 10년 후 한국인데 그 책에서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한국이 한 20% 정도 됐을 겁니다. 필사적으로 그걸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 뭐 그로부터 한 2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이제 교역 관계를 하면서 이것이 정부가 명시적으로나 아주 내놓고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특히 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네요. 삼성 낸드 생산의 40%가 중국의 시안에서 향해주고 SK의 경우에도 낸드 생산의 20% 그리고 SK D램의 생산의 4, 50% 정도가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중국의 우시에서 향해지네요. 이런 걸 이제 country ris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냥 단순하게 특정 지역에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곳이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80% 97%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목줄을 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 차원에서의 수출입 교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의 자립을 유지하는데 자립 자존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많이 지금 진출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베트남도 이런 기본적으로 예, 특정 정치 체제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이더라. 중국 압박이 불은 반전.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들의 그런 그 시장을 무기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피해를 많이 받고 특히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롯데그룹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많이 받죠. 뭐 그다음에 신세계 그룹도 마찬가지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자 탄력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출구를 항상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본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하고 사업가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기업가들은 중국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다른 시장을 필사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반가운 소식이 나왔네요. 지금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이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전체 수출이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는 거죠.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2배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고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에 내려간 거죠. 반면에 대미 수출 비율이 17.9%까지 올라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뭐 예를 들면 20%대 그다음 또 점진적으로 15%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끌어내리라는 거죠. 투자를 하더라도 다각화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한국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처럼 수입 의존도를 낮춰가는 뭐 좀 고통이 따르겠죠. 바로 인근 국가에 비해 가지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대미 대중 분기별 수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괄목할 만하네요. 미국이 계속 증가되는 것.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미 수출은 51% 늘어났고 대중 수출은 2018년에 1621억 달러에서 1558억 달러로 내려갔는데 중국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재빨리 미국 등 다른 시장의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한 시장이 죽으면 다른 시장을 찾아내지 못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니까 필사적이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경우가 CJ가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미국 시장에 주력했고 미주 사업 매출이 2017년 1조 1698억에서 2022년 8조 2854억으로 늘어났다. 가장 갈목한 그런 현대기아차가 여러분들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타격을 받은 거죠. 2016년 중국 시장에서 178만 대를 팔았지만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2020년은 34만 대에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부품 소재 기업들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에. 그러나 이제 그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출구를 해가지고 요즘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그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사업가들은 있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나라 차원에서 표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무역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지고 경제 의존도가 정치적 의존도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그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좀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국가의 사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개파해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예, 오늘 1월부터 4월까지 4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바로 엊그제 도둑놈들 5권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 5권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자녀 특례 여러분들 입학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한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 6일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점감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파헤친 책이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확산시켜서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에 탈취돼 가지고 국민들이 고초를 겪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애국 차원에서 책을 좀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